SBS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드디어 시청률 20%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1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송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시청률 22.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이보영의 변호로 정웅인 살인 혐의에서 벗어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종석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종석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이보영의 모습 또한 흥미진진했는데요.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SBS 여왕의 교실은 7.5%를, KBS 탈의 꽃은 5.4%를 나타냈습니다.